9살 태희는 능숙하게 새에게 모이를 주는데요. 박물관에서 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태희에게 이런 일상은 익숙한 일이 됐습니다. 동물들의 먹이를 다 챙기고 나서야 건우가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. 오늘은 건우의 개학 날이기도 한데요. 건우야, 학교 가는 기분이 어때? 방학 끝나고? 이상해요. 개학을 해 박물관에 오래 있지 못하는 게 건우는 못내 아쉽습니다. 새롭게 시작된 새학기. 새학기가 시작돼도 곤충을 향한 건우의 열정은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. 일본어로 된 곤충 전문 잡지까지 챙겨보는 건우. 친구들은 이런 건우가 마냥 신기합니다. 얼마 정도 할 것 같냐? 50만 원. 1억. 이게 1억? 이 정도 사이즈. 이게 1억이라고? 8cm. 8cm 1억, 1억 나간 사슴벌레 있었는데. 엄청나지? 나 1억이 큰 돈인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큰 돈이야. 건우가 학교에서 한창 곤충 얘기에 열을 올린 그 시각.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태희는 곤충관을 찾았습니다. 곤충관은 오빠인 건우 담당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인데요. 오빠가 젤리를 안 갈았네. 젤리 좀 놓지. 오빠가 있을 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. 하는데 오빠가 지금 여기 곤충관 안에 없으니까 편하게 만질 수 있죠. 태희는 오빠가 없는 틈을 타 먹이도 주고 곤충들이 놀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. 학교를 다녀온 건우가 서둘러 곤충관에 들어섰는데요.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금방 알아차립니다. 뭔가 못마땅한 모양인데요. 막 주면 안 되죠. 너 누가 이렇게 많이 주대? 3개 정도 까줘. 왜 4개나 까줘. 아니 애들이. 애들이 뭐. 너무 잘 먹길래. 시끄러워. 먹이를 챙겨주고도 한 소리 들은 태희. 이럴 땐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. 사춘기에 접어든 건우는 요즘 부쩍 태희에게 퉁명스럽습니다. 집으로 돌아온 태희가 건우의 방 앞을 서성거립니다. 이러다 문이 열리면 오빠에게 구박을 당할 게 뻔하지만 늘 오빠 방 앞을 서성거리는데요. 뭐야? 딱 끌어. 나와. 오빠 방에 들어갔는데 성공한 태희. 이렇게 건우 방에 들어오고 싶은 것은 건우의 책 때문입니다. 걱정 마. 아무것도 안 해. 책만 읽을 거야. 책만 읽는다고. 치사. 그 새를 못 참고 건우는 또 잔소리를 합니다. 이건 너한테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안 돼. 태희가 읽고 있는데 오빠가 막 구박 같은 거예요. 엄마 밖에 나갔는데? 나가. 말로 해서는 안 되겠는지 급기야 책을 빼앗아 버리는데요. 아, 은사 왜 그러냐고. 그냥 너 앞에 뒀어. 가져가. 거짓말해서 이거 거짓말 거짓말해. 왜 그러냐고. 왜 오빠 방에 가져가. 저는 요즘 동생이 방에 들어오는 게 부쩍 거슬립니다. 책 한 권 보겠다는데 오빠는 왜 그리 유난스러운지 정말 오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